좀 짭짤한데 막 너무 짜거나 그러잖아. 치밥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다 순살을 시켜서 치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게 핫도그구나. 하나짜리. 조그만한 박스. 그리고 더블 치즈볼. 그리고 불다. 와,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그래, 치즈. 치즈도 같이 비벼보래. 치즈도 넣고 치킨무도 잘라서 넣어 먹으면 같이 맛있지 않을까? 철판에 볶아서 치즈 딱 얹어서 소스 더 이렇게 발라서 깍두기 썰어 넣고 팝팝팝. 두비두밥 두비두밥 두 공기. 오늘은 불닭치밥 냠냠냠. 불닭치킨 모짜렐라 준비 완료. 반찬으로 먹고 볶아서도 먹지. 치킨은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불닭치킨 순살이랑 그리고 더블 체다치드볼 핫도그 그리고 짜잔짠 치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 먹고 또 이따 막 치즈 부어서 치즈랑도 찍어 먹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 치밥 팍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더 좀 터졌어요. 치즈볼 진짜 맛있다, 이거. 뭔가 밸런스가 엄청 좋은데요? 되게 고소한 맛이 빵 나면서 적당히 달면서 바삭바삭하고 뭐 맛있다. 치즈볼 맛집이었네. 개인적으로 BHC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치즈볼. 이거 더블 치즈볼이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여기는 뭐 닭가슴살만 있는 건 아니고 닭 한 마리에 있는 다양한 살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순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살이네. 와, 대박이다. 이거 완전 순살로 시켜 먹어야 되는 치킨인데? 좋았어. 그럼 이제 치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둑이다, 이거 진짜. 밥도둑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맛있냐, 밤반찬으로. 케찹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맞다! 콜라! 어이구. 아, 근데 치즈가 엄청 빨리 굳는구나. 녹아라. 맛있다! 아니, 이거 잠깐! 이거 불판에 좀 살짝 볶으니까 갑자기 단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우와! 어, 역시 불닭 볶음면! 불닭은 볶아줘야 되나봐요. 데펴준 치킨을 올려서 아, 뭐야! 밥이 안 보이잖아? 여기 있습니다, 밥. 짠. 와, 맛있다. 좋았어. 이걸 한번 진짜 볶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순살 시켜드시면은 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살짝 볶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도 드셔보시고 볶아서도 드셔보세요. 진짜 약간 맛이 한 1.5배 그 정도는 더 맛있어져요. 더 매운 것 같기도 한데. 와, 뭐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아우, 치킨무가 씹히니까 좋네. 뭔가 맛을 되게 깔끔하게 해주는데요? 아, 근데 이게 볶으니까 뭐 소스 맛이라는 게 더 막 진해지고 막 뜨겁고 이래서 좋은데, 이제 치킨의 식감이 좀 사라져요. 먹다 보니까 이제 치킨이 아니라 약간 닭갈비, 불닭 닭갈비 같은 걸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치킨 무는 볶을 때 같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먹을 때 뭔가 그 입가심을 깔끔하게 싹 해줄 게 필요한데 얘 치킨 무가 뜨거우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치킨 무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배불러. 와, 잘 먹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오늘 치밥을 먹어봤는데 치밥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고 이제 치킨도 좀 이제 먹다 보니까 좀 식었고 이제 좀 밥이랑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럴 때 후라이팬에 딱 해서 따끈따끈하게 샥 좀 볶아주고 밥이랑 딱 같이 먹으면 따봉. 근데 볶으니까 더 매워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